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2월 11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해서 평창에 왔어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상층, 중층 꽉 껴가지고 비행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약간의 희망을 갖고 구름이 약간이라도 들기는 평창 쪽으로 이동을 해봤어요. 오랜만에 또 평창 오고 싶어하는 동생들도 있고 해서 일단 이륙장이 높고 이착륙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걸 일단 비싼 거 평창 난 쪽으로 왔어요. 오늘은 예보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비행이 잘 되면 땡큐고 안 되면은 여기 평창에 와서 소모회나 먹고 가려고 그렇게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이륙장에 올라왔어요. 그렇지. 이륙장에 올라왔는데 성우.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구름이 그렇지. 그렇게 꽉 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층, 중층 여튼 구름이 꽉껴 있고 그리고 이거 야, 여기 방송 펴준다 그래, 고맙다 촬영을 그래야지. 이 새끼가 했어요. 그 조나단 말해줄 그 거 아니야? 저기 지금 여기서 우정 펴주면 프리아 안 돼. 지금 사운드 거기서부터 안 이륙장까지 탈줄 알지? 이렇게 펴드려야 돼. 팬덤하는 야, 방송을 많이 영상을 진동해야지.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방송 세글라이더는 물에다 딱 하는 올려줘야 돼. 동안 지장 안 주기 위해서 옆에서 조용히 있다가 방송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준비를 아, 하고 불안해, 아까워. 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떠져! 평창에 도착해 이륙해야 돼, 가지고 어디 비켜? 계속 이륙이면? 팬덤이고 응. 개인 비행자들 상하선 비행하는 걸 라이브라고? 이륙하는 걸 계속 봤어요. 알아야죠. 지금, 봤는데 이륙해자마자 지금 안 돼. 안 몰려. 내가 먼저 착륙장으로 올라야 돼. 바로 가서 착륙하는 계속 한 번도 이게 이륙장 다 위로 그거, 올라온 글라이더를 보질 아이고. 못했어요. 잡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아, 거예요. 형님이 지금 이런 자상한 바람도 방법을. 이제 동풍 불었다가 부담스러워. 인제서 서풍 이륙 바람이 부담스러워. 간간이 아, 들어온다고 형님, 하더라고요. 현지 이상하다. 비행하시는 몇 점이야? 동호인 이거서. 분께서. 놔봐, 그거 그리고 놔봐. 겨울에는 늦게 이거 이륙해야 보여줘.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륙장에 올라왔을 때가 이제 지금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2시 그러니까. 전에 올라와가지고 준비하고 하니까 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 빨리 비행을 하고 우리의 목적인 송어회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픽업해 주신 분이 한번더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뭐두번할 내가 생각은 사운드 다 없어요. 나가면 여기서 이상하게 비행이 열을 못 잡고 쪼를 하게 되면은 겨울에 나 바로 여기 2시 반에 지금 도착했는데 예약된 자리로 이제 다음 3시 반 되고 중간 자리로 이동을 할 겁니다. 1시간 핏불 날개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막내. 막내가 둘이에요. 선웅이가 나오면 선웅이가 막내고, 선웅이가 안 나오면은 얘가 막내예요.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네. 자, 피크 5, 막내가 타는 글라이더 피크 5 프라이죠. 지금 이제 제법 적응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평창에 교육생 같아요. 교육생 지금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 조금 더 흐려진 것 같아요. 하늘은 또 이렇게 가스가 껴 있고 어제 익균형님이 여기 평창에서 비행했다고 그러는데 고도가 1000m까지 올라가고 탑 쪽에서 빨아 당기고 손이 시려워서 비행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여기 오니까 따뜻했어요. 예보보다 많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열선 장갑에 배터리까지 준비했어요. 혹시나 여기서 막천 이상 올라가서 막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비행할 희망을 갖고 좀 이따 배터리까지 나가가지고 준비해왔는데 해 들어갔잖아.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교육생 이렇게 바람 했습니다. 불어올 때 나가. 전방으로 시간 많아. 이륙을 했고요.
지금 텐덤이고 교육생이고 전부 다 투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지에서 비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2시 반 넘어서 이륙을 하신다고 합니다. 2시 반 넘으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또 멀리서 올라왔기 때문에 빨리 맛있는 거 먹고 또 차 막히기 전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륙을 하기로 합니다. 이륙장에 올라왔는데 지금 저기 비행하시는 동호인 분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저 유튜브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 뵈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하여튼 먼저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평창에서 뵐 일 있으면은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만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못 만나더라도 제 동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신다고 하니까 보면서 저를 생각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평창에 오시면 또 마주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이륙바람이 간간이 올라와요. 또 이제 한 분의 교육생인지 스쿨생 같아요. 나도 스쿨생 같고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텐덤이구나. 지금 저 방송 촬영의 메인 이벤트 같아요. 저기 앞에 타신 분을 저기 우정 코리아에서 거기서부터 계속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뭐 올려주는 거 하나도 없어. 카메라가 쫓아가서 비행하는 거 찍고. 자, 이제 이륙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륙을 합니다. 이제 핏불이 먼저 준비를 하고. 요즘은 핏불 날개가 부메랑 10이고 가장 새 거예요. 새 거기 때문에 잘 떠요. 약한 열도 잘 잡고 그리고 약한 기상에도 잘 버텨요. 글라이더가 새 거면은 기능이 최고로 좋을 때라서 지금 이제 글라이더도 익숙하고 해서 항상 핏불이 먼저 나가서 열을 찾아주고 해요. 저도 부메랑 12를 타면 되는데 지금 6년째 엔조 3를 타고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바람이 숭숭 다 세요. 그래서 열이 세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열 잡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웨이트도 지금 제가 살이 쪄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이스. 봄에는 열이 빵빵 튀니까 봄까지는 이걸로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매랑 시비는 혹시 제가 리그전 나갈 때 올라간다. 아주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으로 까진다 비행하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하네스하고 날개 다 세팅해 놓고 땅이 막 축축해요. 지금 눈이 왔다가 녹아가지고 지금 거죽 깔아놓은 데가 다 젖어 있어요. 야, 못 올라오는데? 쫄인데? 산줌을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없는데? 상륙장에서부터 계속 봤는데, 기상이, 날씨는 좋습니다. 날씨는 좋고, 관광하거나 여행하기는 아주 좋아요.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하고. 하지만, 글라이더들은 계속, 이륙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랜딩 들어가고, 이륙장 위로 올라온 글라이더들이, 한 대를 못 봤어요. 더 기다리면은, 만족사면도 없고. 기다려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타고 내려갑니다. 이제 비행을 해서. 풍창에서 이렇게. 쫄이다, 쫄! 이륙장 위도 글라이더가 못 올라갔던 거를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여기는 항상 좋았거든요, 평창은. 내가 왔을 때는. 핏불도 지금 못 올라가, 이륙장 위로 못 올라오고, 약간 쳐죽은 데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열만, 약한 열만 조금 있으면은, 버틸 수가 있어요. 세글라이더들은 실력이 좀 받침 돼줘야죠. 저는 뭐 거의 망설이지도 않고 이륙바람 살짝 올라올 때 나갑니다. 올렸고 뜹니다. 이륙했어요. 발 떨어지고 약간 우측에서 바람 불어서 우측에다 한번 붙여봅니다. 사이렌 소리, 하강은 계속 울리고요. 한번 왔다 갔는데 모두가 아주 많이 까졌어요. 아래 바로 아래 빗불이 돌리고 있는데 약하게 거기서 뭐 쳐주는 것 같아요. 해만 좋으면은 바로 요 앞에 용선 나가고 남쪽 측면이거든요. 요 앞에다 붙이면 그냥 올라가는데 여기가 제일 먼저 달궈지는 곳이고요. 남풍 계열일 땐 남쪽 사면 올라가고 북풍 계열일 때도 하여튼 평창에서도 왼쪽 오른쪽 붙여도 이륙바람만 좋고 햇볕만 있으면 여기는 그냥 다 올라갑니다. 빗지만 되면 아주 그냥 초중급자도 다 둥둥 뛰어지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쪽에서 빗불은 약한 걸 살살 달래고 있습니다. 올라가진 않지만 유지는 돼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가봅니다. 그쪽으로. 물이 조금 세면은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지 정도 되면은 차를 미리 평창 바위공원 주차장에다 미리 갖다 놨어요. 제 차 한 대로 지금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랜딩해서 글라이더 빨리 대고 차 타고 다음 장소로 할 겁니다. 모처럼 평창에 와서 이륙장에서 이륙하고 착륙도 하고 경치 좋은 경치 구경하고 평창은 제가 초보 때 비행을 자주 했던 곳이에요. 초보 때는 이제 교육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륙 조건, 착륙 조건이 좋은 데서 많이 해요. 그래서 평창, 문경, 안양 이렇게 수도권에서 물론 양평도, 금강산도 그런데 초보 때는 자주 다녔고 지금은 일부러 좋은 수공장을 찾으러 다니진 않아요. 가까운 데서 일으켜서 꼬도 잡고 동료들하고 짧은 거리는 XC하고 XC가 안 될 때는 착륙하고 이렇게 하고 뭐 시간을 비행을 하면서 시간을 꺼내고 있어요. 주말 시간을 주말에 이제 비행이 기장에 앉아서 안 될 때는 같이 번개해서 뭐 낚시라든가 커피 한잔 마신다든가 아니면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 한잔 한다든가 이렇게 주로 비행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립니다. 비행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동창이나 사회 친구들은 거의 안 만나요. 주말만 되면은 오로지 비행 비행 친구들과 비행을 하고 비행에 관한 얘기를 하고 랜딩 했어요. 핏불보다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날씨는 참 좋은데. 이제 핏불 랜딩 해요. 부메랑 12를 핏불이 이제 일찌감치 구입을 해서 물론 구입은 제가 했지만 핏불이 타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나이스. 이제 적정 무게라든가 비행하는 그런 거를 노하우가 이제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정립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부메랑 12 탈 때는 또 핏불한테 그런 데이터를 인수 받아서 또 제가 비행하면서 적용해서 제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내가 랜딩합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좌측에서 고도를 깎고 있어요. 여기 한번
자, 이제 랜딩했어요. 랜딩해서 글라이더를 끌고 여기 글라이더 있는 자리까지 와서 글라이더를 자, 글라이더 세 대가 나란히 네, 강가의 돌멩이 위에 꾸며져 있습니다. 세 명이서 평창에 와서 나란히 아주 재밌게 쇼를 했습니다. 아, 지금 또 한 분의 동호인께서 랜딩을 하고 계십니다. 우드를 처리하고 글라이더는 오전 글라이더 같아요. 저 M7을 알았는데 가까이 이렇게 착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좀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처음에는 제논 줄 알았어요. 멀리 있을 때는. 그래서 6.9 뭐 지오라이트나 뭐 지웅형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런 거 그거 같아요. M7은 날개가 좀 더 짧아요. 렌지. 근데 이거는 짧다는 꼭 제노 같아요. 제노 아, 사이즈가. 진짜요? 랜딩 잘 했고요. 6.9? 색깔이 비슷해서 헷갈렸네. 잡았다. 날씨 좋고 경치 좋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평택의 팀XC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가 올라오면서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해서 또 평창의 날씨가 이제 구름이 안 끼고 이렇게 해가 비치는 모습을 촬영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다른 글라이더 착륙하는 거 그것도 이제 밴드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막 부러움을 막 자꾸 궁금해서 밴드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비행 어떻게 됐나 이렇게 했는데 비행은 이렇게 세 명이서 평창까지 와서 아주 사이좋게 강가의 돌멩이 위에 쪼를 했습니다. 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어회 집으로 가서 맛있게 송어회를 먹고 비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아주 그래도 이제 억울하다는 것보다 아주 즐겁게 시간 보냈습니다. 지금 이륙장에서 만난 동호인 분 한 분 마지막으로 엔딩. 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LG가 오늘 비행 아주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여기는 강가의 돌멩이 평창 착륙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겠네. 엄청 빨리 가요. 아우, 끄자 이제.